영어의 구조 강의 보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밑에 보시면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. 중급 1년차 영어의 구조 있고 중급 2년차에도 있어요. 2년차 있고 또 3년차도 있습니다. 이렇게 어디 갔나요? 3년차 여기 있죠. 이렇게까지 있는데 어떻게 보는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. 커서를 예를 들어 중급 2년차 영어의 구조 같은 경우 이 커서의 왼쪽 편 있잖아요. 왼쪽 편에 마우스를 올리면 이렇게 딱 링크가 나타나요. 그죠? 이것도 마찬가지 왼쪽 편에 빈칸에 마우스를 올리면은 링크가 나타나게 됩니다. 요 링크 따라가시면은 각 에피소드에 보실 수가 있어요. 두 번째 퀴즈 게시자. 게시자란 말이 왜 여기 있죠? 예. 게시자라는 말 에디터에서 다시 오버하겠습니다. find replace 게시자 replace all 해서 다 지우고 예, 됐습니다. 일단 세 번째 퀴즈, 네 번째 퀴즈 각각에 보면은 이렇게 다 머스크스가 나타나고 있죠.